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괴뢰라고 부르면서 제1의 적대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남한을 점령하는 게 국시 국가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도 했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나라를 적대 국가로 재차 규정했습니다. 어제 조선인민군 창건일을 맞아 딸 주혜와 함께 국방성을 축하 방문한 자리에서입니다. 한국 괴뢰 족속들을 우리 전쟁의 가장 위해로운 제1의 적대 국가,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점령 평정하는 것을 국시로 결정한 것은 두 달 전 전원회의에서 남측을 적이라고 처음 표현한 이후 지난달엔 주적이라 지칭하며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하더니 적대국 규정과 남한 점령을 국시, 국가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힌 겁니다. 통일을 대체하는 그들의 목표, 국시, 가장 중요한 국가의 목표임이 확인된 것이죠. 뒷받침할 헌법 조항 개정과 결국은 노동당 규약까지도 바꿀 가능성이 커. 이어 자신들을 독립국가로 표현하고 휴전선을 국경선이라고 칭했습니다. 평화는 구걸하거나 협상으로 맞바꾸어 챙겨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국경선 앞에서는 전쟁열에 들떠 광증을 부리는 돌연변이들이 더 이상 같은 민족이 아니라 두 국가임을 거듭 강조한 겁니다. 이틀 전엔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경제협력 관련 법률과 합의서를 폐기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북남 경제협력 관련 합의서들을 폐지함에 대하여를 전원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다만 오늘 연설에서 미국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 앞으로 북한이 통미 복남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